나눔의 집과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등 위안부 관련 6개 단체는 한일 양국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가 범죄 주체라는 사실과 군 위안부 범죄 불법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또 아베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내각 총리로서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. 지원재단 설립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으로 그 의무를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